주의, 잘못하면 데이터가 날아갈 수도 있는 위험한 방법입니다. 안녕하세요. 요즘 키라티나 버전으로 이렇게 신호지방 모음을 하고 있는데요. 기본 도감을 채우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창조신 아르세우스 같은 포켓몬을 또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상당히 좀 많이 궁금했는데요. 요 최신 키라티나 버전에서는 환상 포켓몬을 현재 잡을 수는 없는 것 같고 바로 요 DP 오리지널 버전 디아루가 팩부터 여기에서 버그를 활용해서 환상 포켓몬을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. 자, 그래서 하골팩을 잠깐 분리를 해놓은 다음에 DP 버전이 투닷으로 들어갑니다. 포켓몬스터 DP. 뭐야, 모자가 왜 이래? 어? 오, 다르다 다르다. 천관산이 나왔습니다. 하늘에 구멍 뚫렸어. 천관산에 오, 보석의 정체는 디아루가. 지금부터 출발합니다. 계절이 다르네. 오, 잠깐만. 숲으로 들어가는 게 사라졌네. 어, 잠깐만. 태용이도 아니다. 갤럭시단이 없는데 이번에는. 오, 기라티나에 없던 씬이네. 잠깐만, 가방 저기 있는데. 잠깐만, 이거는 강제적으로 포켓몬 뺏는 거 아니야? 오, 깜짝이야. 오, 오, 스토리가 다르네. 대박. 도감을 조금이라도 채우기 위해서 이번에는 팽돌이로 들어갑니다. 아, 옷차림이 여름 복장이구나. 닥치기. 오케이. 어? 걸렸다. 절도죄 걸린 거 아니야? 팽돌이의 이름은 당연히 도리로 가야죠. 아, 다펄 너무 느려서 안 되겠다. 본진에서 랩업하자. 도저히 안 되겠다. 성숙한 팽태자로 진화했습니다. 오, 펭귄의 황제 엠페르트로 진화했습니다. 축복시티인데요. 여기에서 자전거를 탄 다음에 오래전에 알려져 있는 방법은 바로 요쪽에서 이렇게 막 비트는 방법으로 버그가 들어왔었는데요. 하지만 최근에 나온 방법은 바로 요쪽 최신판이 나왔습니다. 자, 바로 비틀기! 어? 왼쪽이 새카맣게 바뀌었습니다. 괜찮아? 맵이 이상해. 왜 이래? 요렇게 쭉 길을 따라서 도감으로 들어갔다가 빠져나옵니다. 자, 여기에서 아래로 한번. 어? 뭐야? 어, 근데 왜 이렇게 새카매? 잠깐만, 꽃밭인데 완전히 새카맣잖아. 어떻게 된 거야? 수수께끼의 장소. 잠깐만, 이거 다 날리는 거 아니야? 기리TV 방송국까지. 뭐야? 귀혼 동굴? 실수하면 끝이야. 실수하면 안 돼. 잠깐만, 앞에 이거는 뭐지? 도감 한번 들어간 다음에 취소하면은? 헉! 한 번, 두 번. 뭐야, 벽을 통과했어. 뭐야, 유니언 클럽으로 들어왔네. 뭐야, 또 시커매졌어. 어? 오, 뭔가 되고 있어. 여기 바다 같은데? 맵이 깨지고 있어. 왜 이래? 어? 오, 뭐 나왔어. 어? 갈라진 바닷길? 맵을 재생시키면은? 쭉 한번 올라가 보자. 꽃의 낙원으로 들어왔습니다. 잠깐만, 너 누구야? 낙원에서 저장 한번 해놓고 밤으로 바꾼 다음에 퀸! 귀여운 녀석. 오, 이펙트가 달라. 오, 뭐야, 고슴도치야? 엄청 귀엽네. 씨뿌리기. 바로 화품. 자, 괴력 한번 써보자. 어, 매지컬 리프. 아플 텐데. 풀 속성인 것 같은데. 뭐야, 별거 없는데? 오케이. 바로 괴력 가자. 좋았어. 과연, 오, 오, 튼튼한데? 오케이, 재워놓고. 뭐야? 오, 열매도 가지고 있네? 아, 씨뿌리기가 문젠데? 와, 다 차버렸잖아. 일단, 다크볼부터 가자. 좋았어. 잠들었으니까 되겠지? 한 번, 두 번, 세 번. 오케이. 신호 환상 포켓몬 쉐이미를 잡았습니다. 번호가 안 나오나? 웅크리면 꽃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다고 하는데요. 오케이, 갈라진 바닷길에서. 아, 낙원이 여기였네. 축복으로 날아갑니다. 과연 쉐이미를 옮길 수 있을지 없을지. 6세대로는 못 보낸다고 했었는데 근거리 통신 교환으로는. 이미야 가자. 쉐이미가 기라티나로 넘어갔습니다.
소울실버의 든든한 지원군 마스터볼을 가지고 넘어갑니다. 어, 뭐야 안 올라가 이번에는. 잠깐만 다 날리는 거 아니야? 아 요럴 때 써야 되는 게 아 요거다. 오 됐다. 일직선이 된 다음에 열한 발자국. 오케이. 아 살 떨린다 살 떨려. 어 맵이 깨졌는데. 들어가 보자. 신월섬. 허! 다크라이가 드디어 나왔습니다. 밤으로 바꿔놓고. 레드야 왜 말을 안 해. 허! 오 이펙트 보소. 와 드디어 나왔구나. 오 야 음악 좋아. 수면가루부터. 어? 아 제가 더 빠르다. 버텨. 솜솜코야 버텨야 돼 제발. 오 뭐야 별거 없는데. 수면가루. 오케이. 자 새로운 비행 스킬 뛰어오르다. 오 좀 세다 은근히. 악몽 포켓몬이 역으로 악몽 꾸게 만들어주지. 오케이. 기가드레인 뿌리템으로 한번 흡수해보면은. 오케이 바로 다크볼 들어갑니다. 와 딱 어울리는 색감 보소. 야 왜이래. 안돼. 어 악몽 잠깐만. 어? 수면가루. 뭐야 악몽은 실패하고 수면가루는 성공했어. 한번. 와 얘 포획률 낮네. 큰일났네. 제발 한번. 드디어 두번 세번. 오케이 다크라이를 다크볼로 잡았습니다. 꿈을 보여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. 금음달이 뜨는 밤에 활동한다. 피라이에서 지었지만 얘는 역시 드리미가 딱이다. 신월섬에서. 오 보트 있다. 아니 배포 아이템이 없는데도 기다리고 있네. 돌아가자. 오 잠깐만 아직 우나시티 간 적도 없는데 우나시티에 도착했습니다. 축복으로 날아갑니다. 와 아르세우스는 좀 멀리 있네. 자전거를 타고 출발합니다. 헉, 흰색이야 이번에는. 아 아르세우스에서 천상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야? 어 팔파크. 어 뭐야 아르세우스 나오는 거 아니야? 한 번 더. 뭐야 난천이가 왜 나와? 천관산에 있었던 일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. 뭐야 아직 가지도 않았어 왜 그래. 아직 몇 화 더 남았다고. 뭐야 아니 뜬금없이 공허에서 챔피언전이 시작됐습니다. 뭐야 이거 도대체. 자 요전투에서는 져야 된다고 했어. 오케이 됐다 이제 시작이다. 자 아르세우스를 잡기 위해 강력해진 우리의 돌이. 똑같은 포켓몬 센터 같지만 엘리베이터로 올라가 봅니다. 뭐야 아르세우스를 찾으러 다시 한번 출발합니다. 오 뭐야 잠깐만. 오 이거 뭐야 전설 등장씬 아니야 이거. 이것이 신호를 만든 신화에 남아있는 포켓몬. 잠깐만 얘는 나중에 잡을 건데. 잠깐만 아르세우스 잡으러 왔다고. 디아 오 시작의 방. 음악 보소 드디어 도착했구나. 뜬금없는 팔파크 포기하고. 느낌표 국화쾅. 허? 드디어? 진짜야 이제? 창조의 신 아르세우스가 진짜 나왔습니다. 몬스터볼 표시가 있죠. 사실 저번에 풀 속에서 나오는 걸로 하나 잡았었는데 7세대로 옮길 수 있는 기르세우스를 잡기 위해 다시 돌아왔습니다. 파우타기부터. 오 미래의지 파우타기. 과연 아르세우스한테 데미지는. 오 생각보다 많이 깎여. 자 파우타기 한 번 더. 어 리프레쉬. 오케이 파우타기 한 번 더. 파괴강사 잠깐만. 오 파광도 이펙트가 좀 다르다. 색깔 봐봐. 창조신의 파괴강선. 이거 무조건 파괴돼버리. 어? 뭐야 버틸만 한데? 파우타기 한 번 더. 오케이 잠깐만 미래의지 잠깐만. 미래의지 지금 들어오면 안 되는데? 도리야 버텨 제발. 오케이 버틸만해. 반동 좋았어. 수면가로 바로 가자. 미래의지 들어와도 괜찮아. 오케이 창조신에게 수면가루가 들어갔더니 과연 창조신한테 다크볼을 던진다면은. 한 번 두 번. 혹시 신은 신이네. 오 받았다. 헉,
미래의 지가 만렙 기룡한테 들어갑니다. 과연? 쎄쎄쎄. 어, 눈 떴다, 잠깐만. 아, 잠깐만. 아, 회복하면 안 돼, 제발. 와, 뭐야, 왜 이렇게 많이 차? 회복 못할 거야, 이제. 오케이, 러스터 캐논. 와, 요거 딱 맞는 애가 드디어 나왔다. 오케이. 빨간색? 좋았어. 회복 다 쓴 것 같은데, 지금이야. 체력 조금만 더 깎으면 돼. 제발. 오케이. 턴이 엄청나게 많이 지났으니까, 타이마볼. 제발. 다크볼보단 이게 더 나을 텐데, 이제. 한 번. 두 번. 세 번. 오케이, 대박. 타이마볼로 아르세우스를 잡았습니다. 천 개의 팔로 우주를 만든 포켓몬으로 신화에 묘사된다고 하는데요. 근데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, 자, 요 상태에서 포기. 축복시티에서 쿠쿼캉이 일어나면서 약간 느낌이 달라. 오, 이게 진짜 배경 아니야? 바로 가자. 오케이. 진짜 수호신 아르세우스를 두 번, 세 번. 오케이. 기우스는 저번에 썼으니까 갓우스보다는 가우스가 낫겠지? 팔파크로 와서 포기. 오케이. 여기가 팔파크인가? 모든 것의 시작. 축복으로 다시 날아갑니다. 창조의 신 아르세우스가 두 마리나 나왔습니다. 축복시티에서 만났다. 와, 능력치 대박. 플레이트를 하나 줘보면은, 오, 색깔이 바뀌었네. 타입도 에스퍼로 바뀌었습니다. 기라티나로 넘어갑니다.